형님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알 수 있는 징조라든지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사고가 되게 크게 났는데 심하게 다칠 거를 조금만 다친다든지.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시는 이미 했을 거예요. 예지몽 잘 꾸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꿈을 꿔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상님들은 항상 나를 옹호해주고는 계십니다. 뭐 흔히 말하지 신이 나를 도왔어. 조상이 날 도왔어. 맞아요. 조상은 언제나 항상 누군가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하자 하면 당신 어떤 종교를 가져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조상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조상이 항상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따로 그런 사주를 가졌다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날라 그러면 미리서 꿈을 꿉니다. 누구나가 다. 근데 내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어도 꿀 것이고 어떤 징조가 보여도 보입니다. 징조로 보기는 어렵고요. 꿈으로는 분명히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찝찝하다? 뭔가 내가 조심해야 되는 날 맞아요. 그건 내 조상에서 미리서 얘기를 해줬는 건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설마 하고. 그러면 이 조상님한테 어쨌든 덕을 보시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조상의 덕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상을 잘 섬긴다는 거죠. 제사에. 제사를 잘 지내라는 거는 진수성찬으로 많은 음식을 차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나물, 삼색나물에다가 그냥 조기 한 마리만 구워도 돼요. 잊지 말고 우리 조상을 먼저 내가 섬기라는 그런 뜻이지 잘 섬기라고 하는 게 꼭 진수성찬 많이 차려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양반집에서 왜 제사를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한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갈라먹고 동네 사람들도 갈라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지 내가 잘 먹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 건 아니에요. 없는 집에서 왜 제사를 어떻게든 간에 지내려고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상들이 다 먹고 간다면 그만큼 안 하겠죠. 조상님들 핑계 삼아 제사를 잘 기억을 하고 내 자손들 잘 그때라도 좀 배불리 먹이자고 하는 이유였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조상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게 그냥 잘 섬기는 게 아니고 기억을 잘 하고 내력도 좀 알고 조상들이 좀 잘못했던 거는 이런 점에서 잘못했다 싶은 건 내가 개선해 나가고 그게 바로 조상을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의 덕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잘 차리지 않아도 기억하고 그 날만큼은 내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